경상북도가 지역 항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기존의 에어포항을 합병해서 안정적인 지역 소형 항공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주민 공청회 자리. 주민들은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평생을 겪는 이동 불편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울릉도에 기상 악화로 많은 사람 참석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나타납니다. 울릉도 천혜에서 울릉도에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항공편이 어서속히 해결되어 특히 2025년 전후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2050년에는 약 96만 명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울릉공항의 안정적인 노선 공급과 포항공항의 다양한 항공 노선 공급을 위해 지역 소형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북도와 포항시는 올 2월 취항한 에어포항에 각각 20억 원씩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직접 출자할 수 없다 보니 새 법인을 설립해 에어포항을 합병하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자체가 출자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지역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는 사업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향후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 위원회를 거쳐 행안부에 항공사 설립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